저의 이름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황장석입니다. 저는 2012년 말부터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저 책을 썼습니다. 실리콘밸리 살기 전에는 한국에서 동아일보 기자로 일했습니다. 10년 좀 넘게 기자 생활을 했고요. 여러분 기자들은 뭔가 이안 좋은 일, 부정적인 면,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여기 기자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담 기사보다는 비리 기사를 좋아하고요. 제가 오늘 할 얘기도 실리콘밸리의 어두운 면입니다. 먼저 실리콘밸리 지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샌프란시스코가 보이고 또 페닌슐라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고 사우스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통상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부분부터 밑에 사우스베이, 산타클라라 카운티 그 정도까지를 실리콘밸리라고 불렀었는데 이게 점점 실리콘밸리가 커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보통 실리콘밸리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샌프란시스코 위에 금문교를 건너서 마린 카운티라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경치가 좋은 곳인데 그곳 까지도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바다를 건너서 오클랜드, 헤이워드, 프리몬트 이런 지역까지도 통상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그러면서 동시에 실리콘밸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떠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최근 2년 동안에 실리콘밸리를 실리콘밸리에 들어온 사람들과 실리콘밸리 나간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서 이민자들인데요. 실리콘밸리에 들어온 이민자와 실리콘밸리에서 떠난 주민들 숫자를 보면 합치면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순유입자가 거의 없는 셈이죠. 근데 이게 일상적이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이었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최근 2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전까지는 2011년부터 1년에 한 15,000명에서 많게는 한 2만 명 정도, 이 정도로 순유입자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집값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도 말씀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제 주변에서도 이 집값 문제 때문에 친하게 지내던 두 형이 떠났습니다. 이 엔지니어 A형. 이 형은, 이 A형은 실리콘밸리에서 6년 동안 살았는데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실리콘밸리에 온 것은 6년 전인데, 그때 올 때, 처음에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그 월세가 그때는 한 2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그런데 떠날 때는 한 410만 원, 20만 원 정도. 그 아파트는 방두 개에 욕실 하나. 굉장히 작은 아파트죠. 그 아들 둘을 키웠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아들이 더 크기 전에,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학교를 전학시키고 싶지 않아서, 한 곳에 이제 정착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선택한 게 요즘, 이미 사실은 좀 많이 떴지만, 시애틀, 아마존이 있는 곳이죠.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잡을 잡아가지고요. 사업가 B형은, 실리콘밸리 10년 동안 살았는데 10년 동안 살면서 낸 월세로 낸 돈이 한 50만 불, 그러니까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억을 월세로 다 내고 최근에 이제 아들딸이 대학을 가고 나서 텍사스 댈러스로 이사를 갔는데요. 거기서 집을 2층 집, 아주 굉장히 넓은 근사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그 5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냈던 월세만큼의 비용으로 새로운 집, 큰 집을 산 거죠. 지금부터 저랑 같이 집을 잠깐 보러 다니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집이 집 같아 보이지 않죠? 저 집이 4억 원에 팔린 집입니다. 2015년에 4억 원에 팔렸고요. 그리고 2017년에 보시는 것처럼 6억 원이 넘는 돈에 팔렸죠. 지금 그 금액은 저 집이 한 7억
2-3천 정도 됩니다. 근데 저 집을 보시면 원래 저 집이 사람이 그 거주하라고 그러니까 거주하라고 지은 집은 맞는데 원래 피난민 거처였습니다. 이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이 났을 때 그 이주민들 잠깐 임시 숙소로 지은 집인데 그 집이 저렇게 결국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팔렸죠. 그리고 심지어 이곳은 샌프란시스코의 중심가도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제가 차를 몰고 한번 가봤더니 한 10분 정도 걸리는 변두리에 있는 곳이고요. 그 동네 보시는 것처럼 그 집 위쪽으로 전기줄이 지나고 있죠. 저런 집들은 선호하는 집도 아니라서 집값이 사실 싼 편입니다. 다른 집을 하나 더 보실까요? 이 집은 최근에 좀 실리콘밸리에서 그 화제가 된 집인데요. 왜 화제가 됐냐면 집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틀 만에 팔렸습니다. 그것도 현금 전부 현금으로 그리고 나온 금액보다 무려 5억 8천만 원을 더 주고 바로 이틀 만에 사가 버렸습니다. 저 집도 보시면 그 집이 괜찮아 보이실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괜찮은 집은 아닙니다. 작은 집이고요. 집이 우리로 치면은 한 이게 23평 정도 되는 건물 면적은 23평 정도, 대지 면적은 한 170평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뒤에 마당이 한 5-6미터 정도의 5미터 앞뒤 마당이 그 정도 되는 집입니다. 집값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거는 꼭 방금 전에 보신 그 집에 대한 그 수치인데요. 이 수치,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으로 집값이 올라간 게 비단 이 써니베일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이 다 비슷합니다. 써니베일이라는 지역을 참고로 아까 그 집이 그 애플의 신사옥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동네가 써니베일이고 그래서 아마 집값이 많이 오른 측면도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이러니까 엔지니어 연봉도 당연히 높습니다. 아니 뭐 이게 높지 않으면 사실 이상한 거죠. 이런 데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구글 본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그 사람의 평균 연봉이 한 하루 한 2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한 경우에 이 정도 연봉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네요. 이 정도 수준이라 요새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그런데 이 마운틴뷰 초등학교를 제가 적어놨는데 마운틴뷰가 구글 본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교사로 일하는 그 사람들이 받는 교사의 임금은 한화로 한 8천만 원 정도 되니까 차이가 꽤 나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엔지니어도 구하기 힘들고요. 교사도 구하기 힘듭니다. 엔지니어는 구하기 힘든 이유가 엔지니어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엔지니어는 좋은 엔지니어를 구하려고 하는 아주 큰 회사들, 좋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서는 돈을 많이 주고 고액 연봉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타트업을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정도의 금액을 감당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인건비라는 게 워낙 높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친구들을 보면 해외 엔지니어,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엔지니어들과 계약을 해서 원격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또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엔지니어에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교사 구인난, 뭐 아까 보셨다시피 그 돈을 받고 이 동네에서 사는 게 워낙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의 중심이라는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는 그 교사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을 위해서 교사들 떠나지 않도록 교사들을 위한 사택, 아주 싼 값에 월세로 제공하는 그런 사택을 한 60가구에서 120가구 정도를 짓는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킹 홈리스라고 제가 써놨는데 말이 좀 이상하죠. 홈리스는 홈리스인데 워킹, 일하는 홈리스입니다. 이 사람들 번듯한 직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스탠퍼드 대에서 식당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환경미화원 같은 일을 한다거나 그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쭉 캠핑카들이 서 있죠. 이게 다 집입니다. 옆골목입니다. 계속 캠핑카들이 있죠. 다 집들이고요. 간혹 그렇지 않은 차들도 있지만 옆에도 이렇게 집입니다. 그런데 이곳만 이런 건 아니고요. 다른 곳에도 혹시 실리콘밸리를 가보시면 길가에 이런 차가 주차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의 10중 8구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지? 아, 이 친구는 좀 재밌는 친구인데요. 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구글 엔지니어인데 이 친구가 2015년 5월에 구글에 입사를 했는데 대학을 갓 졸업하고 들어와서 곧바로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오면서 트럭을 샀습니다. 이 원래 이삿짐 트럭으로 쓰던 건데 트럭을 구입해가지고 트럭을 개조해서 트럭에서 삽니다. 근데 트럭에서 살면서 이 친구가 블로그를 올리는데요. 자기 말로는 한 달에 1,000불 정도는 절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1,000불 더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불이라는 게 월세인데요. 월세 혼자서 살면서 1,000불을 내면 혼자는 절대 집을 구할 수는 없고요. 방을 구할 수는 없고요. 다 대부분 쉐어하는 여러 명의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 집이고 이 친구 표현에 따르면은 뭐 쥐하고 같이 사는 그런 집을 그런 방을 구해야 한 달에 1,000불인데 1,000불 정도씩 절약한다고 치면 1년이면 12,000불이다. 그래서 나는 그걸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꽤 많이 모았습니다. 최근에 자랑을 한 걸 보니까 한 3억 2천만 원 정도의 저축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살고 있는 그 트럭집입니다. 그 왼쪽이 그 트럭 거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작은 뭐 조금 중고 침대인지 모르겠는데 침대 하나하고 그리고 아주 단촐한 그런 살림살이가 들어가 있죠.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도시로 얘기했다면 샌프란시스코를 처음에 가신 분들이 이걸 보면 굉장히 놀라시는데요. 왼쪽에 있는 텐트촌, 이게 홈리스들 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그 옆에 그 도로에 그냥 거의 반쯤 바지가 벗겨져 있죠. 텐트도 없는 그런 홈리스인데 손에는 저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쭉 늘어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가도로 밑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고가도로 밑이면 청계천 고가가 없어졌으니 어쨌든 간에 고가도로 밑에 이렇게 쭉 그 텐트촌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텐트촌을 치우면 다시 생기고 다시 치우면 또 다시 생기고 시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계속 치우고 다시 설치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볼까요? 샌프란시스코의 홈리스 숫자가 저 정도 되고요. 여기 산타클라라 카운티라고 써놨는데 실리콘밸리의 주요 도시들, 아마 이름 들어보신 도시들은 대부분 저 카운티에 들어갑니다. 팔로알토도 그렇고 또 마운틴뷰 아까 말씀드린 데도 그렇고 애플이 있는 쿠퍼티노 같은 데도 그렇고요. 그런 그 가장 큰 카운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산타클라라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의 홈리스 숫자는 거의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장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 제인 킴이라는 한인 그 한국계 그 정치인이 시장 후보로 나와서 선전하고 있는데 그 시장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도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겠다.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게 바로 홈리스 문제거든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동영상을 잠깐 그 스냅샷인데 이게 뭐냐면 저 친구가 저기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일대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가는 건데요. 이게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최근 한 5년 동안 10만 건이 훨씬 넘고요. 그중에 해결이 되거나 잡힌 경우는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거의 못 잡는다고 봐야 되죠. 그나마도 리포트 되는 경우가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제 친한 분과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 먹다 말고 누가 그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갑자기 안에 혹시 밖에 세워둔 무슨 무슨 차 주인 누구냐 그랬더니 저랑 같이 먹던 사람의 차였거든요. 나다 그랬더니 네 차 유리창 깨져 있다 얼른 나가봐라. 갔더니 정말 유리창이 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 하나만 깨져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차가 거의 한 4대가 그렇게 절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경찰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옛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그 주점 주인이 술집 주인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야 이리 와가지고 불과 한 길어야 30초? 한 20초 정도면은 유리창 깨고 훔쳐가는데 니네가 조심하는 수밖에 사실은 미안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네들이 집중적으로 노리는 게 바로 랩탑이다. 이 노트북 컴퓨터인데 야, 이 동네에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차 안에 랩탑 같은 게 들어있는 가방이라든가 아니면 랩탑이 보인다 싶으면 그냥 바로 깨고 가져가는 이 도둑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런 도둑질은 단순히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아니면은 그 남부에 있는 산호세라든가 이런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뭐 심지어 뭐 랩탑 마피아 같은 애들이 워낙 많다라는 표현까지도 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이제 실리콘밸리 그 에코체인버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실리콘밸리 에코체인버라는 게 다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에코체인버라는 게 어떤 메아리의 울림이 계속 들리고 계속 들리는 그 잔향이 남아있는 방 뭐 이런 걸 그 의미하는데 뭐 이를테면 생태계가 좀 닫혀있다? 갇힌 생태계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제 에코체인버라는 말을 쓰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최근에 그 피터 틸이죠. 피터 틸이 난 더 이상 실리콘밸리에서 못 살겠다. 여기 너무 답답하다. 이 사람은 그 아주 유명한 트럼프 지지자죠.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놓고 지지한다고 얘기를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정치적으로 리버럴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이곳에서 못 살겠다 하면서 나는 LA로 간다라고 사업체까지 옮겨서 이제 가는데요. 근데 꼭 이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로 에코체인버라는 말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아까 우리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 이 워낙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있는 구조다 보니까 여기 가도 엔지니어, 저기 가도 엔지니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처음 만나는 친구들은 늘 너도 엔지니어지? 너도 IT에서 일하지? 라고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해하는 언어, 같은 일을 하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이 그 목표를 같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같은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자기들만 좋아 그러니까 그들만이 이해하고 좋아하는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에코체인버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리프트랜짓이라는 회사와 제가 우버를 써놨는데 둘은 반대입니다. 리프트랜짓은 그 좀 안 좋은 케이스고요. 리프트랜짓이 이 굉장히 시작했다가 망한 스타트업인데 그 호화 버스를
그러니까 통근 버스를 운영하던 회사입니다. 그 보통 버스 비용이 한 3배 정도 되는 비용을 제공 그 비용을 내고 이용을 해야 하고 그 오간 그 유기농 주스, 유기농 간식, 그 와이파이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아주 호화 버스였는데요. 결국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규제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존의 그 버스와 관련된 규제를 지키지 않아서 하지만 우버도 그건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버도 처음에는 규제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리프트 트랜짓 같은 경우에는 옹호해 줄 그러니까 열광적인 팬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대상 타겟이 그들 그러니까 나와 일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중적으로 어떤 확장을 하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시간도 다 됐고 그래도 여전히 실리콘밸리라고 의문표 그러니까 물음표를 찍어놨는데요. 실리콘밸리가 여전히 굉장히 많은 강점들이 있고 앞에서 말씀해주신 이런 고급 인력들이 모여 있는 고급 이런 연사분들 같은 고급 인력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래서 돈도 모여 있고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과연 실리콘밸리에 계속 어떻게 이 실리콘밸리라는 생태계가 이걸 해결을 하고 나갈지 그에 따라서 실리콘밸리의 미래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고맙습니다.